하비부스에 왔는데 하비부스에서 이게 스트링 점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별도의 캐빈을 만들어서 원신 모델이 있어요. 클래스 C인데 위에 벙커 어떠세요? 좀 독특하죠? 쭉 들어가지고 거의 중간 영역 좀 넘어서까지 적용을 했어요. 모델명 한번 볼게요. 모델명은 옵티마 온투어 알코벤 A70GFM이라는 모델이네요. 시작가는 68,000유로, 그리고 옵션을 다 포함한 가격은 약 8만 유로가 되는 그러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수납 공간을 한번 봐야죠. 수납 공간은 조금 다르네요. 가운데 영역에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. 내부에 들어가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 보고, 기본적으로 뭐 수납 공간은 아주 넉넉한 편입니다. 내부 들어가서 내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내부는 이제 위쪽에 벙커 베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제법 높은 편이네요. 높게 만들었는데 분위기는 괜찮습니다.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공간도 하고, 좀 특별한 거는 이쪽 후방 쪽이에요. 이 거실 공간을 중점으로 이 모델을 만들었네요. 앞보기 시트 서로 마주보게끔 되어 있고, 여기 4명이서 앉을 수 있네요. 2개 해서 총 4개의 안전벨트가 이쪽에 제공을 하고 있어요. 사이드 시트까지 같이 하면 여기는 총 6명까지 같이 이쪽에서 즐길 수가 있어요. 가구 톤 굉장히 세련미 있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. 이쪽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큰 옷장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옆으로 보시면은 150리터 슬림타워 도메틱사의 양문형 양쪽형 열 수 있는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.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기역자형 주방인데, 이 모델 레이아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좀 독특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그 동선하고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. 기역자 주방 뭐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잘 되어 있고요. 위쪽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납장 되어 있어요. 가운데는 템버도 형태로 해서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됐고요. 질감 참 좋으네요. 맨 뒤쪽으로 보시면은 조금 높이는 있지만 고정 침대가 있어요. 두 분 주무실 수 있는데 뭐 성인 한 사람, 어린이 한 명 정도 자야 되겠네요. 이렇게 사선으로 이게 깎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화장실 한번 볼까요? 자, 화장실 공간 생각보다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네요. 네, 쭉 해서 높이 있게끔. 네, 네, 하여튼 뭐 와서 보면 하여튼 좋은 차들 많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. 자, 밑으로는 이렇게 문을 열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크게 되어 있어요. 이게 이제 뒤쪽에 수납 공간을 침범해서 이렇게 수납함을 별도로 만들어 놨네요.